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건데 혼자 하면 되게 얌전해져. 제가 알고 봤더니요, 그 어디서 어저께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걸 들었는데, 제가 이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의 그 연애 욕심, 그 연예인들의 그, 그러니까 퍼포먼스나 재미있는 거, 이게 장난치는 거, 이런 거 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끼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 쪽으로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면 좀 얌전해지는 것 같아요. 인사성, 인사부터. 네,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전화를.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어떤 띠에 대해서 굉장히 1월달에 좋다 그랬는데 못했다는데, 지금 이제 문자가 이제 또 온 거 보니까 뭐 5만 원을 넣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좀 섭섭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해야 되지만, 이게요, 제가 이 점사를 봐주는 게 포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봐주는 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지 제가 그 많은 사람들 다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해갖고, 물론 섭섭하시기는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대놓고 섭섭하다 그러면 제가 누군지를 알아? 그리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연예인들도 보면은 욕 많이 얻어먹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되게 착하고 좋은 분인데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억울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 지금 제가 얘기하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오해 좀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언젠간 뭐 시간이 되면은 통화를 하겠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리고 저는 전화 온 거에 대해서 대받아서 저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미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한테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다시 전화가 오기를 그냥 했지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개면연, 2023년도 개면연의 신축세, 61년생인데 63세입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가 총운을 보려고 그랬는데, 직장운, 문서운, 재물운, 건강운 이런 것 쪽에서 나오는 대로 제가 좀 봐드릴게요. 자, 신축생 운이 아주 짧게 들은 사람은 짧게 들었는데, 길게 들은 사람은 6개월 이상이 돼요. 보통 3개월이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신축생들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자가 맞는 사람은 더 대박이고, 3자가 아니고 보통 기본으로 들어오는 게 67세, 7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67세가 되면 건강으로 많이 해치는데, 61세, 62세, 63세 요 분들, 그러니까 신축생이 61이었을 때, 62살이었을 때, 63살이었을 때, 건강 문제, 아프신 분은요, 건강적으로 많이 안 좋은 걸 나오거든요. 근데 안 아프신 분들은요, 재물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이 상승한다. 근데 직장은 이동수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때까지 내가 옮길 수거나 변동수가 있어요. 근데 변동을 해도 된다는 거. 그런데 이럴 때 나오기는 했는데 직장이 안 잡아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운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물어보는데 약간의 돈은 들지만 어쨌든 내가 갈 길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자, 신축생 63세 1월달 생일이신 분은 아주 가까운 친구나 친지한테 의지하고 이러는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이랬을 때는 좀 상처를 받으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운에는 내년에 2023년도에 문서운은 활짝 열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거를 취득을 하든지, 내가 채취를 하든지, 내가 갖는다든지. 그래서 가을 음력 7, 8월 달 지나서까지 문서운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얻어서 살 수 있는데, 요즘에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막 돈들이, IMF 때는 내가 힘들기만 했지 뭐 웬만한 사람 대출이나 집담보 대출 이런 거는 다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출권이 넘어서, 전번에 대통령님한테 제가 어쨌든 누구한가에도 말은 들어갔잖아요. 제일 우위의 어른이시니까. 그래서 대출권이나 이런 것 좀 풀려주면은 소상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풀리겠다. 어머,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카드값이 1,000만 원이 쓸 수 있다면 200으로 줄었어요. 그럼 나머지 800을 갚고 내가 그걸 또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금전이 쪼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신축생 63세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잘 꾸려간다. 그러니까 재물적으로나 돈복적으로나 이쪽으로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띠들이 제가 그러더라,
소띠하고 또 나머지 띠들도 있지만 이 돈복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닭띠들도 돈복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개면년 2023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을 좀 받으라고 그러고 싶어요. 언제? 봄에. 초봄에. 초봄에 63세 예, 이분들은 신자진이니까 내가 뭐 이 삼재가 그 전에 나갔거든요. 나가면서 운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63세 여분들은 61세, 62세를 잘 거쳐오면서 정말 올해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또 좋은 일이 있고 대박나는 사건에 대박 뒤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대박이라는 이 글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대박은 아무나 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대박은 나지 않습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지만 운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운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운이 따라줘야 된다. 근데 63세 신축생 이분들은 무릎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무릎 아래, 무릎에 물이 찬다든지 종아리가 아프다든지 발가락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 쪽으로는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픔으로 인해서 내 운이 바뀌는 건 아닌데 정말로 진짜 나쁜 운으로 바뀌기 전에 1, 2월 달이 되기 전에 요 운을 받으시면은 내가 문서에 강한 운이 들어와서 어떤 땅이나 건물이나, 건물이라고는 제가 좀 크게 얘기한 건데 집이나 내가 월세집에서 전세로 가는 것도 운입니다. 전세에서 내가 매입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요즘에 전세 파동이 그 일어난 거잖아요. 전세 그 건물 무슨 전세 재벌님인가 뭐 빌라왕인가 막 이런 것 쪽으로. 근데 이런 게 확실히 사회에서 뉴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일반인들은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거에 민감하거든요. 저조차도 어쨌든 나가야 될 집들이 안 나가고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이게 지금 너무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축생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안 나간다. 이거 2023년도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니까 재물이 어떻게 돼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죽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1세부터 100세까지 따지자 그러면은 신축생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운세가 저는 폈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 꼭 1월 달, 2월 달을 놓치지 마시고요. 정월 달에 내 운세 맞으신지 운세를 돌이키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면 정말 조상 쪽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제가 그 조상 얘기를 하다 보면 목이 이제 막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서 저도 제재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문서에 그런 이동수가 있으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은 무릎에서 아래쪽으로 종아리, 발꼬락, 그러니까 그 왜 실핏줄 나는 게 뭐야, 그 다리에. 그런 것 쪽에서 막 있는 거, 무릎에 물 차는 거, 그러니까 다리가 좀 하얗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쪽으로는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직장에는 제가 세네 번에 만약에 이동수가 있다면 내년에 2023년도에 내가 요기를 했다가 그만두고 조기를 했다가 그만두고 요렇게 해서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의 이동수는 있는데 이동을 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직장에서 꾹 참고 있으면 저는 그 세네 번의 그 직장의 변동수나 이동수가 좀 잠재적으로 좀 힘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쨌든 축하해야 될 일들은 재물이 많이 돈다는 겁니다. 신축생 63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에 이런데 소띠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이런 띠들하고 내 생일달하고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려서 소띠에 글 들어가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전 있는 발전성 있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가다가다 좀 말이 좀 끊겨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맨날 직장에 이동수가 있어요. 재물은 좋습니다. 건강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도 좀 식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드리지 않고 어떤 특정한 3월생은요 이럴 것 같고요. 이제 물론 띠별로도 제가 달별로도 하긴 하는데 안 꽂힐 때도 있어요. 이 안 꽂힌다는 건 뭐냐면 신이 안 실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자에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제 진짜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상대방을 앉혀놓고 있는데
다 읽어지니까 조금 재미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카메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면 어떨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고 뭘 떠들이고 씹으려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네, 10분이 이제 훌쩍 가버렸는데 신축생, 내가 만약에 신축생이다. 그럼 저는 운 받을 것 같아. 응, 받지. 왜냐면 10년 운이 가까스로 지금 들었는데 6년서부터 6년, 7년, 8년도 그러니까 이 달수도 6월달, 7월달, 8월달 빼놓고는 이분들이 다 좋거든요. 이건 생일달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빼놓고는 나머지 이 달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니까 어떠한 특정에 내가 3월생이든 4월생이든 5월생이든 상관이 없이 신축생들은 무조건 운이 들었다. 10명 따지자 보면은, 만약에 100명으로 따지자 보면 99분. 99분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요럴 때는요, 뭘 사는 거야. 뭘 사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이걸로 떼어가야지, 이걸 꼭 참는다? 절대로 참지 마세요. 제가 이제 지금 새롭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운이 들으신 분들은요, 뭘 자꾸만 하려고 그래. 그리고 누가 하라고 권유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하셔서 이거를 하고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박이 날 수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신축생 요분들은요 63세를 놓치지 마시고 1월달 2월달 그러니까 정월달 정 2월달을 놓치지 마시고요 요때 운들을 새롭게 바꾸셔갖고 개면연 2023년도에는 정말로 진짜로 6개월 동안 진짜로 운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을 상승을 시키는 방법은 조상전에 천도제나 내가 조상제나 이런 것이 꼭 내가 운맞이나 이런 게 천도제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하시고 나시면 진짜 내가 대박나는 큰돈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들어오냐면 음력 9월달쯤 어떤 생일이든지 간에 요거는 상관이 없이 신축생들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감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관제가 들었다. 2월달, 3월달 지나면 그 관제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제,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가 막 다 껴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간다. 상가를 내놨는데 상가 안 나간다. 요러신 분들, 늦어도 3, 4월달, 음력 3, 4월달 안으로까지는 나갈 수 있으니까 좀 그때까지 만약에 그 전자에 어떤 분이 어제 그랬어요. 저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 아, 그러셨어요? 그럼 좀 기다려보세요. 근데 보름이 지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 보름도 기다리기 전에 성격이 급하니까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언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열흘도 안 됐더라고요. 좀 기다리는 미덕도 저는 있는 왜냐면 금방 3일 있다 도와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일을 걸어놨을 때 풀려주는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요. 일이 끝나고 나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이 끝나고 도와주시는 건 조상님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돈을 걸었는데 일이 풀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의심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요 사람을 혼내키기 위해서 미리 먼저 보여주시는 그거는 실력님의 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있으시니까 어찌됐든 신축생 이분들 내가 뭐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리고 내가 뭐 팔고 싶으면 파세요. 그 파는 거에서 사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득을 볼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크면 매덕을 봐야 되는데 저는 몇천만 원, 몇억 요런 것 쪽으로 보이니까 요런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연도에 개면연 2023년도에 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을 꼭 찾아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과 틀리게 IMF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제2의 IMF라고 해도 이게 저기할 정도로 지금 힘든 과정인데 요 힘든 거 뿌리치고 튼튼하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축생 63세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세를 짚어봤습니다. 나머지 뭐 사고수나 이런 거 있는 것들은요 크게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물리치면서 가실 것 같아요. 정월달에 왜? 정월달에 운세풀이만 잘 하시고 홍수매기라도 하시면은 요거 이득 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두깨 유시안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